원래 피부가 얇은데 다이어트를 20kg 정도 했는데 나이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른 피부 탄력 열심히 케어하는 영상입니다. 탄력 케어하면 화장까지 잘 먹는다고. 아니, 잘 먹을 수밖에 없다고. 둘 다 민낯이고 케어 일주일 전후 비교입니다. 굿!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 다이어터 설기입니다. 유지한 지 오래돼서 가끔은 잊게 되지만 저는 20kg 정도 감량한 전적이 있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살을 한 번에 많이 빼면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있긴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피부 탄력. 저는 탄력 부분에서 실패했었고 개선 중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해서 찍게 됐어요. 케어로 이만큼 끌어냈지만 타고 태어난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는 편입니다. 정말 관리가 중요한 타입. 몸에 튼살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주름이 바로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얼굴과 몸의 탄력 케어 방법은 다양하죠. 물을 챙겨 마시거나 근력 운동하기. 참고로 저 아래 5.5kg예요. 아무튼 스포츠브라 꼭 착용하기, 엎드려 자지 않기 등 너무 많지만 오늘 영상은 스킨케어 한정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넘버즈인의 탱글푸딩 콜라겐 73% 세럼입니다. 보습만 잘해줘도 탄력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죠? 스위스산 명품 콜라겐과 흡수력을 위해 입자를 쪼갠 초저분자 콜라겐이 73% 함유되었습니다. 이 세럼은 제형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말 그대로 푸딩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펌핑하고 나서 손으로 건드려봐도 탱글하게 제형이 유지돼요. 보이시죠? 기존의 묽거나 끈적한 탄력 세럼과는 제형에서부터 확 다른 느낌? 이름대로 콜라겐이 73%나 들어가서 그런지 푸딩 같은 탱글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실 4번 세럼이 푸딩 덩어리 같은 느낌이라 피부에서 겉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손으로 문지르면 탱글한 제형이 깨지면서 수분이 싹 부드럽게 펴져요. 전체적으로 피부에 탄력 수분 코팅을 씌워주는 느낌? 탕후루처럼 피부 겉면에 코팅막이 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피부에 흡수된 콜라겐이 날아가지 않고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물건이네 이거. 사용 전 비포부터 20kg 정도 체중 감량에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겠다. 마스크까지 오래 써오다 보니 전체적인 피부 탄력이 감소한 상태 있고 겨울이라서 건조한 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몸속 콜라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어릴 때 지금부터 관리하면 좋겠죠. 모든 탄력 제품이 그렇듯 하루 만에 탄력에 대한 효과를 볼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발림성도 정말 좋고 피부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만족스러웠어요. 탄력 세럼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수분감이 정말 짱짱하게 들어차는 제품이라 수분 세럼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무겁고 리치한 탄력 세럼들보다 수분이 청량하게 팡 터지는 느낌이어서 데일리 수분 세럼처럼 매일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탄력 케어가 시급하기 때문에 4번 세럼을 2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는데요. 두 겹을 올려도 밀리거나 답답함 없이 쓱 흡수가 되는 타입입니다. 피부 표면이 뭔가 짱짱한 거 보이시죠? 근데 뜬금없지만 일주일간 쓰면서 묘하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요새 미백 제품도 따로 안 쓰는데 왜 그럴까 했거든요. 테스트 후기에 고민하다가 톡업된 느낌이 있다고 써서 보냈었는데 알고 보니 이 4번 세럼에는 피부 3대 요소라고 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모두 들어있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탄력 있어진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로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기도 하고 제가 톤업된 느낌을 받은 게 이것 때문이겠죠. 뭔가 기분 탓인가 화사해졌네 를 몇 번 생각했습니다. 탄력은 언제부터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일주일 차부터 슬슬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차 때 테스트 후기 보냈었고요. 아침 저녁 세안할 때, 메이크업 할 때 뭔가 더 쫀쫀하게 올라붙은 느낌이 들고 왠지 모르게 화장이 더 잘 먹고 진짜 무슨 푸딩처럼 피부가 탱글하게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제품명 잘 지었어. 제형의 탱탱한 느낌이 피부로 싹 전달되는 느낌이고 쫀득하고 탄탄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봐서 좋았어요. 기분 탓인가? 볼을 두드려도 살이 많이 안 흔들리고 땅땅하지 않아요? 항상 느끼지만 손바닥이 제일 호강하는 것 같아. 피부 표면 보세요. 쫀득쫀득. 탄력을 직접적으로 케어해주는 제품 소개해드렸으니 4번 세럼이랑 함께 쓰면 더 찰떡인 꿀조합 토너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름 참 잘 지었어.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고 벨기에 온천수 89%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하 성분이 들어 데일리 각질 케어가 가능하고요. 좀 신기한 게 완전 흐르는 워터타입 토너 말고 이렇게 살짝 쫀쫀한 토너에서 바하 같은 각질 케어 성분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제가 못 본 건가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신기했던 포인트입니다. 제형은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좀 부들부들한 제형? 일반 워터타입 토너랑 다른 느낌이에요. 피부에 머금어지는 느낌. 이 토너는 한 겹만 발랐는데 칠스킨한 것처럼 여러 번 레이어링한 효과가 보여요. 한 번만 발라도 속수분이 꽉꽉 눌러 담겨지는 느낌. 아까 말한 벨기에 온천수 때문인지 온천 후 촉촉 맨들맨들한 광나는 피부로 연출되더라고요. 제가 중요하게 따지는 발림성도 좋죠. 2번 토너로 수분감 터지는 물광 피부 만들어 놓고 4번 세럼 발라주면 수분 탄력이 꽉꽉 차오른 피부로 연출되더라고요. 토너만 바른 상태인데도 피부결 너무 좋지 않나요? 미간에 트러블 생겨서 염증 주사 맞았는데 아무데나 가서 맞았거든요. 부작용으로 폐임 생겨서 서툴했어. 아무튼 제 손에 막 딸려오는 이 피부 표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너 이름도 메이크업 찰떡 토너잖아요. 그래서 수분만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토너랑 세럼 바르면 하루 종일 속건조 없이 메이크업 유지가 잘 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피부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넣은 컷입니다. 화장 먹는 거 뭐야. 베이스와의 궁합에 특화된 느낌. 피부 표면에 남는 마무리감이 쫀쫀하면서 끈적하지 않아서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광고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보이죠. 피부 표현 너무 좋더라고요. 번들거리는 것도 아니야, 건조한 것도 아니야. 화장이 쫙쫙 잘 먹습니다. 광이 돌지만 과하지도 않고 마무리감이 예쁘죠. 베이스 메이크업 꿀템으로 추천. 두 제품 모두 써보고 안 맞으면 무료 반품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대학원 입학 준비로 지갑 사정이 슬프거든요. 탄력 관련 시술 비용이 부담스러워진 차에 이 제품을 만났고 효과도 느끼는 중이라 홈케어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생활 습관도 실천하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홈케어하면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